Motion Give it, feel it, feel it, feel it, feel it. 고민하지 마 세상은 아주 넓어 너의 가능성은 무한대 우주를 뒤덮어 방향을 잃었을 때 돼줄게 낮은 밤 혼자 두려운 내일을 맞이하지 마 이 순간은 책과 펜을 잠시 놓아 대학이란 문제의 답을 찾아볼까 정답은 여기에 이 영상 통해서 너의 턱에 괴고 있는 손을 뗐으면 좋겠어 Here we go, yo, 같이 가, yo 너의 꿈을 펼칠 그곳으로 Here we go, yo, 같이 가, yo Attention, campus, yo, yo Yo 포크레인, 버라이어티 쇼, 야누스. 사회계열을 왜 이런 단어들로 연상하게 되었을까요? DNA같이 기초학문으로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포크레인 같은 역할을 하고요. 많은 학과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버라이어티하죠. 그리고 학과에 따라 문과와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 마치 야누스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요요요, 오늘은 사회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초 정보부터 볼까요? 사회계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사회과학 분야를 말하는데요.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연구하고 응용해서 사회와 조직을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실천 학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상의 곳곳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죠. 기술의 변화만 사회를 발전시킬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도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랍니다. 그 중심에는 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많은 신입생을 뽑는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학과죠. 경영학과에서는 인사, 조직, 마케팅, 재무 등 기업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배웁니다. 대학에 따라 정보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등 세부적인 학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경영학과와 함께 사회계열의 쌍두마차 학과, 바로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우리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이론과 정책을 탐구하고 소득 불균형 문제, 실업 문제 등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살림을 위해서는 돈을 벌고 쓰는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회계학과에서는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회계 관련 내용을 배우며 세무학과에서는 회계, 경영, 법률 등의 지식을 토대로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을 익힙니다. 금융보험학과에서는 전문 금융인 양성을 목적으로 투자,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금융 관련 전문 지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역 유통 관련 학과에서는 국가 간의 무역, 물품 생산, 공급과 관련한 유통의 전 과정을 연구하게 됩니다. 경영학과의 목표는 일단 기업의 이익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익 창출과 관련된 생산 관리, 그리고 이제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 행동, 그리고 부과되는 그런 과목으로는 인사 관리, 재무 관리, 그리고 통계, 그리고 회계 정도로 할 수 있겠고요.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목들을 공부를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내부 조직 내적으로는 우리 조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조직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거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경영학과입니다. 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 산업, 바로 관광산업이 대표적인데요. 바로 호텔 관광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는 영역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이나 방송과 관련한 언론 방송 매체 관련 학과, 상품이나 서비스, 이미지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을 공부하는 광고 홍보학과,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정치 외교학과,
국가 및 정부기구의 운영을 공부하는 행정학과, 도시계획이나 도시와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부하는 도시지역학과 등도 모두 사회계열에 속합니다. 네, 신문방송학과는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대중매체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공부하는 곳인데요.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 저널리즘, 광고 홍보, 공연 영상,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는 미디어 연관 산업이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과학적 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과정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또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말과 글에 대한 감각과 능력이 필요하고 자료나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느 정도의 예술적 감수성 역시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 상담 등을 공부하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의 여러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학과,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국제학과 등도 사회계열에 속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정의를 지켜주는 법률을 공부하는 법학과가 있죠. 사회계열은 범위가 넓어서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법학부처럼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추후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각 학부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선별하고 그것을 습득해서 변화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공부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둘 이상의 학문을 전공하는 다전공 이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계열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인간과 사회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뭐 기업이라든가 또는 관공서라든가 또는 국제기구 같은 조직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창의성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계열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사회계열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진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공부하는 곳이 사회계열인데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만큼 졸업 후 진출 분야도 다양하므로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과 선택 전에 해당 학과 졸업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계열 졸업생은 일반 기업체, 정부기관, 언론사,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처럼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관련 업체를 개설해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계열 학과 가운데는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관련 학과가 많은데요.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이 해당이 되고요. 법학과의 경우 일반 공무원,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그리고 추후 국가고시나 로스쿨 진학을 통해 공무원이나 법조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인의 꿈이 있는 사람만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다고요? 아닙니다. 외교관을 비롯해 국제통상 전문가, 정치부 기자의 꿈을 꾸는 학생도 많답니다. 행정학과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많지만 보건행정, 경찰행정 등을 전공한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경찰관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신문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 있으신가요? 물론 방송이나 언론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도 많지만 그 외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 잡지를 만들거나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기획, 제작하거나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계열에는 많은 학과들이 있고 배우는 영역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과 선택 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계열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럼 사회계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옆에서 구슬해도 모를 정도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주의자 김재수 학생. 그의 꿈은 외교관이나 변호사. 그런데 정말 남의 일에 관심 없고 주위의 눈길도 주지 않는데 공부만 잘하면 사회계열에 적합할까? 천만의 말씀. 사회계열이 뭔가? 사회를 알고 배우자는 건데 도대체 주변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사회계열은 좀 곤란하죠. 사회계열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사실. 똑똑한 낫똑똑 학생에게도 자신 없는 과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수학? 그래서 문과를 선택하고 대학도 경제학과를 선택했다는데 그런데 정말 사회계열은 수학을 못해도 될까? 전공 서적을 여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 당연하지.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죠. 사회계열 중 통계학, 과학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기법, 과학적 분석 방법 등을 배우는 학과들이 많으니 수학에 거부감이 있다면 곤란하죠. 맞습니다. 사회계열 학과는 자연계열, 공학계열만큼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경제학이나 재무학 등의 일부 학과에서는 수리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자질을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분석력, 주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 예민하게 관찰할 수 있는 탐구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고등학교 사회탐구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관심과 흥미가 필요하고 다양한 시사상식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친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논쟁을 잘 중재하는 흔히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에게 적합한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계열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회계열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반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학업 방식과는 좀 다르게 대부분의 수업이 참여 수업과 프리젠테이션 수업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뭐 듣고 쓰고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재밌었지만 처음 접할 때는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뭐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평소에 못했던 음악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아니면 뭐 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는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계열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세요? 사회계열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계열 이것만은 기억하자 팁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팁 정보 첫 번째, 사회계열엔 학과도 많고 졸업 후 진출 분야도 방대하다. 학과 선택 전 어떤 학과들이 있고 졸업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 팁 정보 두 번째, 사회 현상과 시사 문제에 대한 무한한 관심. 게다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사실. 팁 정보 세 번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분야 융합 능력이 요구되기에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기를 장려하는 추세.
Here we go, yo, 같이 가, yo, attention, campus, yo, yo, yo.